이번 동영상은 국가지질공원 대청도 농여해안의 나이트 바위 영상입니다. 국가지질공원 대청도 농여해안입니다. 아름다운 농여해안은 다양한 자연과 풍광 그리고 특이한 지질 구조로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고 나이트 바위가 대표적인 명물입니다. 인천 연암부두에서 대청도행 7시 50분에 출발하는 쾌속선 하모니 플라워호입니다. 4시간 정도를 달리고 달려 대청도에 도착했습니다. 대청도 선진동 선착장에 쾌속선이 미끄러지듯이 도착합니다. 농여해안은 대청도 북서쪽 해안에 위치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안내판과 사무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명물 나이트 바위 안내소에서 바라본 농여해안의 전체 해안 전경입니다. 농여해안 모래에는 찰가루가 검은 얼룩으로 나타납니다. 티탄 자철석 성분으로 자석에 붙으니 탐방 시 자석을 챙겨보세요. 대청도 농여해안의 명물 나이트 바위입니다. 나이트 바위는 지각 변동을 받아 지층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습니다. 붉은 암석은 진흙 성분의 일암이고 흰 암석은 귀화암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까요? 차별 침식으로 풍어에 약한 이 암에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나이트 바위의 좌측 육지 쪽을 살펴볼까요? 야외 답사 시 관찰 영역을 넓게 해야 자료가 풍부해집니다. 나이트 바위는 해식기둥 시스텍인데 독립적이지 않고 주변 지질과 당연히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텍인 나이트 바위의 형성 과정입니다. 나이트 바위의 좌측 노드에서는 연흥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연흥 구조는 나이트 바위가 쌓일 때 얕은 바다인 천혜였음을 지시해 줍니다. 연흥의 모식도입니다. 뾰족한 쪽이 위쪽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지질학적 사건을 토대로 과거를 추정하는 원리를 동해과정설이라고 합니다. 과거 나이트 바위의 생성 환경은 지금 환경과 유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질 명물 나이트 바위입니다. 적색 이암과 밝은 귀암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나이트 바위 우측인 바다 쪽 노드를 살펴볼까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보셨나요? 퇴적 구조 중에서 4층 리를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과 같은 유체에 의해 형성되며 과거의 흐름 방향을 알려줘요.
사층리 형성 과정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층리가 기울어집니다. 사층리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발달합니다. 흰색 사각형 부근을 주목해 주세요. 이 사층리는 모식적으로 보면 오른쪽이 아래가 됩니다. 좀 더 뚜렷한 또 다른 사층리입니다. 이 사층리는 아래쪽 흐름일 때 생기고 역시 오른쪽이 아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트 바위는 오른쪽이 아래쪽이었습니다. 지층의 상하 판단에 사층리가 결정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청도 농녀해안의 명물 나이트 바위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